D마이너 코드의 잡는 방법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손가락이 1번 프렛, 1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 3번 줄 자리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 2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 그리고 엄지는 6번, 5번 뮤트. 자, 이 뮤트에 대해선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D마이너 소리는 그리고 1번 줄. 이 1번 줄이 반드시 울려야 됩니다. 이 1번 줄이 바로 마이너를 결정해주는 소리입니다. 다시 잡는 방법. 자, 1번 손가락이 1프렛 1번 줄. 2번 손가락이 2프렛 3번 줄. 그리고 마지막 3번 손가락이 3프렛 2번 줄. 그리고 엄지는 6번, 5번 뮤트. 자, 소리가 자, 뮤트 소리가 안 나죠? 그다음 자, D마이너의 소리입니다. 마이너 계열의 사운드는 슬픈 소리가 납니다. D마이너 코드의 올바른 소리가 나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 모든 손가락의 마디를 다 구부려야 합니다. 이렇게 펴지면 이건 올바른 소리를 떠나서 그냥 소리 자체가 나질 않아요. 뮤트 현상 때문에 자, 손가락을 구부려야 합니다. 구부렸을 때 이렇게 손끝으로 줄 자국이 지금 손끝에 나 있죠? 자, 손끝으로 줄을 누를 수가 있고 여기 이 볼록한 부분들이 밑에 줄을 건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뮤트 현상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전부 구부려야 합니다. 바 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코드들은 다 손가락을 구부리세요. 두 번째, 헤드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눕히지 마시고 기타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당기면서 세우세요. 다시 이렇게 잡기가 편해요. 처음은 아무리 구부렸다고 해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물론 잘 치게 되면 누워 있어도 소리는 감이 확실히 있게 되면 나지만 처음엔 자, 손가락을 무조건 세우세요. 바디 쪽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이 손바닥을 넥 뒤에 대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부분, 이 손날 부분만 넥 뒤에 대십시오. 그리고 D 마이너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을 모두 구부리고, 바디 쪽으로 당기면서 세워라. 그러면 D 마이너의 소리가 잘날 겁니다. D 마이너 코드의 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뮤트. 뮤트는 뭐냐? 줄을 자, 이렇게 치면 줄이 떨리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뮤트는 줄을 자, 손가락으로 대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나지가 않죠. 자, 지금 이 원리 그대로 D 마이너 코드를 잡고 엄지로 6번, 5번 두 줄을 살짝 대주세요. 누르면 안 됩니다. 대주세요. 자, 줄의 떨림을 그냥 막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나머지 손가락은 당연히 눌러야죠. 자, 이랬을 때 소리는 시작. 자, 올바른 D 마이너 코드의 소리가 나는데 이 뮤트를 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고 D 마이너 코드를 치게 되면 소리가 시작. 굉장히 지저분한 소리가 납니다. 6번, 5번 두, 이두 줄이 나머지의 화음을 뭉개버리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D 마이너 코드를 잡을 땐 반드시 6번, 5번 두 줄을 뮤트 해주세요. 자,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그냥 코드를 잡고, 아, 뮤트까지 한이 모습 전체가 그 코드다라고 연습을 해주셔야지
지금 당장 이 코드 뮤트가 어렵다고? 자, 이렇게 뮤트를 안 하고 치는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뮤트를 하려고 하면 그땐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땐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처음부터 안 될 때 그냥 지금부터 연습을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코드 C를 잡을 때도 뮤트, A를 잡을 때도 뮤트, B7을 잡을 때도 뮤트. 자, 뮤트는 기타에서 정말 중요한 테크닉,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D 마이너 1번 프렛 1번 줄. 자, 여기 소리가 파라는 음입니다. 이 소리가 D 마이너를 결정해주는 핵심 음이기 때문에 꼭 소리가 나야 합니다. 어떻게든 손가락을 더 구부리시고 당겨서 자신만의 감을 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1번 줄 소리를 반드시 울려주십시오. 그리고 6번, 5번 줄 뮤트. 그래서 깔끔한 D 마이너 소리를 모두 잘 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틈틈이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십시오. 자,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